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해가 뜨고 있네요. 오늘도 저희는 이 뗏목에서 하루를 살아냅니다. 네, 각별님 안녕하세요. 배고파요. 아, 떨어졌다. 아, 배고파요. 여기 내가 고등어 좀 구워놨는데? 다 누가 먹었어? 누가 다 가져갔어. 아, 이거 제주도 갔다 온 코아잖아 이거. 어? 야, 어디야? 나 제주도 갔다 온 꿈 꿨는데 나? 아, 어, 제주도 갔다. 꿈 아니야, 그래? 꿈 아니야. 아, 꿈 아니야. 야, 판자 구해왔냐 제주도에서? 어? 제주도에 판자 많이 구했어요. 아, 내가 판자 구해오라니까. 아, 요 정도 구해왔어요. 어디? 오, 야, 왜 이렇게 많아 판자? 16개나 있네? 판자 구해왔어 제주도에서. 아, 저희가 녹화 전에 좀 재료들을 좀 구해놨어요. 네, 그 저번에 제가 몰래 버렸던 요것도 도끼도 새로 만들었고요. 여기 그물, 그물, 그물. 네. 여기 그물. 그물 봐봐. 야, 대박이다. 야, 먹자, 먹자. 짱 많아, 짱 많아. 우와. 난 인벤토리 정리 귀찮아서 직접 하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도대체 흘리고 다녀. 야, 흘리고 다니는데? 인벤이 없다, 인벤이 없다. 안 돼, 안 돼. 가라앉지 마. 어?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나 없어, 이제. 다음에, 야, 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자, 이제 저희가 진짜 엔딩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이제 자고 일어났어. 나 배고프다. 나 물 좀 마시고요. 아야야야야야야야, 물렸다. 오케이, 물 그리고 고기 좀 굽자. 야, 아까 전에 그 맥이 맛있겠던데. 맥이 다 먹었어? 맥이? 혼자 다 먹으니까 좋아요? 아, 다 먹었어? 죽창. 아, 없어진다. 없어져 버렸네. 일단... 제주도에서는 되게 큰 갈치를 먹었는데. 그 갈치 맛있게 먹더라. 그랬어요? 좋겠다. 갈치 처음 먹어보는 애처럼 먹더라. 아예 처음 먹어본 거 아니야? 처음 먹어보긴 했지. 갈치를 처음, 아, 그 큰 갈치? 맞아요. 그 제주도에 그 내가 추천해준 데 아니야 거기? 네, 맞아요, 맞아요. 도티님이 거기 가보라 해가지고 갔다 그래. 왔어. 괜찮았어?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공짜로 먹어서 더 맛있었을 것 같아. 공짜로 확실하지? 먹어서. 공짜로 먹어서 맞아. 오케이. 여기다가 나중에 형이 사줄게. 제주도 가자. 저는요, 저는요, 저는요. 아마도 도티님이 도티님이 1년 전에 우리 해외여행 가자고 했었을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되게 좋아요. 사기꾼, 사기꾼. 거의 3개 주고 가야 되나? 일단은 내가 뭐 만들라 그랬지? 저희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막 굴이랑 금속 광물 같은 게 필요해서 재련을 시켜놨거든요. 예, 내가 연구할게. 네. 굴이 내가 꺼냈어 하나. 이제 우리 엔딩으로 가야 되는. 저는 상어 미끼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기서 파밍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계란 있어, 계란 여기. 계란 주웠어? 오, 계란 먹어봐. 우리 어제 먹었어. 배고파. 엄청 많이 찬다 그거. 계란 그냥 계란만 먹어. 안 거. 포아님 우리 안 거죠. 시작한 김에 상어 사냥 한번 할래? 오케이. 상어를 잡자고? 오, 배터리. 아, 상어 사냥 한번 합시다. 오, 좋아, 좋아. 얘들아, 이거 추가했어. 만드는 거. 뭐야, 저 배터리 뭐야? 또 배터리로 저 아이패드 충전해가지고 게임하려고. 도티님 저거 회로기판. 아이패드가 있긴 해? 아니거든요. 지금 구리를 두 개 구했으니까 회로기판 만들어버릴게 바로. 네, 나이스. 와, 아주 그냥 야, 플라스틱 갑자기 발달해. 좋아, 좋아. 갑자기 반도체 산업 우리 엄청 이제 과학적인 사람들이 됐어. 어디서 새가 쪼는 소리 나는데? 로프를 만들어버려야겠다. 쪘었어. 오케이. 자, 로프 갑자기 로프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로프 반동, 로프 반동! 로프 나 17개 있어. 여기 만들어, 만들어. 덩굴 끈적이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하나 필요하죠. 플라스틱 하나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첩 하나 꺼내고. 야, 플라스틱 엄청 많았는데 플라스틱 어디 갔냐, 다? 맨 끝에 상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플라스틱 7개만 꺼낸 다음에. 오케이. 회로기판 만든다? 오케이, 만들었어. 오, 나이스. 그래서 그 친구 어떻게 생겼어? 회로기판? 내가 들어볼까? 상어다! 이렇게 생겼어. 보여? 상어 잡아! 나 상어 좀 잡고! 찔러! 야, 얘 상추! 한대 찔러! 얘 상추 아니고! 부지! 잡아! 오케이! 다 얻었어! 오케이, 다 얻었어? 오케이, 우리 머리 몇 개야? 이거 머리 몇 개 본 거야? 그냥 갖다 버려 이제 그거! 필요 없어! 야, 이제 상어가 천적으로 안 느껴져! 거의 우리 식량이야, 식량! 여기? 오늘 상어는 저희의 점심입니다만! 환자, 오케이! 금속인 거. 야, 됐다. 야, 내가 상어를 계속 때려잡을 용의가 있다. 엄청 강력한 금속창. 금속창이 필요하다. 금속창. 금속창 저요. 여기 금속창 줄게. 그거 갑자기 새가 푹 찌르면 한 방에 주는 거 아니야, 그거? 아, 나도 가지고 있어. 얼마? 에이. 금속창 주세요. 금속창 드릴게요. 자. 나무창 버려. 이거거든요, 금속창? 이거 어때? 와! 우와! 보자. 야, 엄청 세 보이는데 이거? 이거 그거 찌르면 내 몸 알아요. 비교. 바로 그냥 여기요. 어? 야, 이거 나. 여기 금속창. 오, 야, 멋있다. 오호. 야, 그걸로 나중에 그 새 오면은 갈매기 때려 잡아봐. 한번 잡아봐. 한 방에 잡아보자. 한 방에 잡나. 응. 자,
구리. 아 일단 우리 야자나무 씨앗 심을까 망고나무 씨앗 심을까? 나는 망고. 어? 어 오케이 야자. 잠깐만. 어? 금속판 어디 갔어? 망고 심었어 망고. 오케이. 아이고.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 여기 연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금속. 아야야야 회로 기판. 우리 왜 자꾸 여, 이 섬에 있어? 우리 딴 데 가자. 안테나. 여기 아래서 여기 밑에, 밑에 캐야 돼. 어. 아. 자, 안테나 했고요. 수신기. 상어도 오케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가면 돼. 상어도 없어. 와, 야 이제 우리 그 뭐야? 연구 안 한 거 두 개밖에 없어. 산소통이랑 쌍안경. 그래, 산소통이 좀 필요한데 나 지금 계속 그 얘기 하려다가 어, 빈병 만들어. 아, 산소통이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덩굴 끈적이. 덩굴 끈적이가 또 덩굴 끈적이야? 아, 이거 덩굴 끈적이? 재련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 이게 해초가 은근 구하기가 힘들어. 아 해초 많아. 아니 대놓고 구하기가 힘들어. 해초 엄청 많아. 야 갈매기다. 갈매기 찔러. 갈매기 찔러. 쟤 어딨어? 야 죽창 죽창. 오케이. 아, 안 죽는데? 야 금속창으로도 한 방에 안 죽네. 쟤는 활로 잡아야 되나 봐. 무조건 황도로 잡는다고요? 그러네요. 아 활 활. 황도? 황도로 왜 잡아요 걔를. 어, 아야야 산소 부족해. 산소 야. 산소 부족해. 야 볼트 회로. 오! 야 우리 회로기판을 엄청 많이 만들어야 돼 진짜. 회로기판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야 재련기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아아 이거 아, 재련기를 만들려면 돼? 마른 벽돌은 제가 할 수 있거든요. 회로기판 마력. 만들어서 램 만들어가지고 팔자. 일단 젖은 벽돌을 좀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오케이. 갑자기 인텔 사업을 한다고요? 저기요? 네. 자 여기 이렇게 반도체로 해서. 가자. 여기다가 여기다 지금 말리는 덩, 중이다. 이거 말리는 중. 덩굴 기어, 끈적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기어서 말을라나? 덩굴 끈적이는 근데 재련하면 네. 돼. 어. 일단 그 계속 해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일단 여기 넣어놓을게요 해초. 시간이 오래 걸려. 나 해초 11개 있어 나도 들고 있는 거. 아 여기 넣어놨어요 또 10개. 오케이. 오 미키 오 나가 이런 거 나 한 번 몰리면 간다. 올라오세요. 네, 모래. 이거 여기 철인가? 여기 갈매기 좀 찔러봐. 오 차라리 갈 그 철죽창으로. 아 도망갔다. 아, 갈매기는 철죽창이 한 방 안 죽더라. 한 방에 안 죽더라. 아, 아까. 어. 해봤어. 내 감자. 이게 감자. 감자. 꽝 감자. 어 오케이, 피가 아, 왜 이렇게 안 차냐? 아 돌은 필요. 야 누가 포션 좀 만들어봐 포션. 포션이야 주무세요. 누워. 올라가. 얘들아 나 죽을 것 같은데. 아 설마 에이 이번에 죽으면 진짜 안구에 가서 투석 찐다 지체에다가. 아 좀 나 눈 누워있을게. 아 피 좀 채워야겠다. 야 예 오케이 으유. 오케이 됐어요. 한 잔 야 그래. 자 나 좀 누워있어야겠다. 엉덩이 올라가서 비 맞으면서 자는 것도 아주 익숙하죠 이제. 네 아유 휴양 왔다니까 그냥 치료. 자 누워 아 2층 가세요. 아 나 오케이 비 맞으세요. 자 일어나자. 와 체력 찼다. 야 아직도 비 내리네. 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 폭풍이야. 어? 야 벽돌 다 말랐어. 오. 야 비 오는데 벽돌 어? 말라. 어 나무 자랐다. 나무 캐. 오케이 나무 오케이. 내가 캘게. 나 이거 아, 나 좋은 도끼 있어. 좋은 도끼. 자. 에이 누가 돌 도끼 씁니까 요즘에. 오케이. 나무 나 좀 줘봐요. 그리고. 어? 자 씨앗 좀 심으시고. 심었습니다. 덩굴 끈적이 하나 더 얻었고 하나만 더. 나무 줘봐. 나무. 우리 이제 산소통도 만들 수 있어. 좀만 있으면. 산소통. 차근차근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줘. 하고. 아 나 산소가 부족해. 바다 안에 들어갈 때마다 어. 산소가 부족해. 빨리 만들어줘. 아 네.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 내가 다시 말해줄게. 네. 우리 엔딩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일단 배터리 만들었고 수신기 하려면 회로기판 두 개. 어 경첩은 있으니까 결국 회로, 철이 필요하네. 회로기판 3개. 회로기판 3개. 구리 잠깐만, 구리 안테나를 몇 개 만들어야 되지? 어 안테나를 3개 만들어야 되네? 안테나? 와 안테나가 어디에 있어요? 그럼 어 안테나가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어 이게 회로기판인데 이게 상어. 지금 3개 필요하고 그럼 셋 넷 5개. 아 또 왔어요. 회로기판 5개 만들어야 되니까 회로기판을 어 죽은 건가? 5개 죽었어, 만들려면 죽었어. 와 덩굴 끈적이도 많이 필요하구나 이거. 상어 잡았다. 고환이 일제 내려가. 구리가 10개 필요하네. 아 지금 내려가던데. 와 야, 구리 10개? 어 구리가 10개나 필요하네. 우리가 일단 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구리 구리? 구리는 필요해. 가서 캐는 수밖에 없어. 어 캐는 수밖에 없어. 아니면 난파선 발견하거나. 좋아
가자. 배고픔 엄청 채웠고요. 이제 그 내려간다. 섬에 또. 나도 내려간다. 이렇게 내려가서 구하자. 산소통도 이... 결국 이거 필요하잖아. 여기 이거 철 안 캤네 이거. 아, 산소통 만들까 모르게. 만들 산소통 만들까?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래 그래. 만들자. 아 스크랩이었네. 아쉬. 이거 돌인가? 코아 여기는 코아. 뭐야 뭐야 저거 뭐야? 현재 코아의 코아 영혼의 상태는 현재 지금 컴퓨터가 맛이 가스으로 잠깐 분리하길 바람 코아 이상. 아 제가 코아. 아 모바일로. 아 제가 코아 없었었어? 야 몰라죠. 때문에 지금 통화하는 게 지금 편하지가 않다. 지금 당신들 목소리를 잘 안 들린다. 아 알겠다 알겠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 해결하고 오라. 해결하고 와라. 아 몰랐네. 아아 코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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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가? 아 네네네. 자 이제 우리 다 만들 수 있어. 모든 거 다 학습했어. 끝. 오 산소통 와우. 오 산소통 만들어. 일단 판자부터 구하러 가자 우리. 야 로프 빈병. 야 동굴구조 이게 엄청 필요하네 이거. 비료 없어 비료? 와 비료 해가지고 나 팍팍팍 키우고 싶은데. 비료 만들까? 내가 비료? 지금? 여기 똥 싸 빨리. 아. 앉아. 어. 죽창! 우리 이제 금속창이거든? 죽창 어느 시대 얘기... 오! 죽었다! 어, 죽었어! 죽었다! 잡았다! 나 지금! 에이. 지금 해적 갔다 와! 오케이! 갔다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우리! 다 먹었나? 다 먹었다. 해적 갔다 오세요. 나도 간다 나도 간다. 그래 가자 가자 다 가자 다 가자 다 가자 다 같이! 여기 완전 밑으로 내려가야지 있는 것 같아 깊은데. 모래는 이제 필요 없지! 상어 따라가서. 모래는 괜찮아 일단. 그래도 구리가 제일 뭐... 중요해 구리. 해초도 많이 있고. 돌이잖아. 바위에 붙어 있어. 바위에 대부분. 어, 막 바위에 붙어 있어. 그런 광 금속들은 어디 있지? 이거 큰 섬에만 있나? 여긴 없나? 이 섬에는? 이거 스크랩인가? 어? 아, 스크랩이네. 아, 이거 모래인가? 아, 모래다. 아, 네, 산소! 야, 여기는 없나 봐. 우리 큰 섬 찾아가야 되나 봐. 가자, 가자. 이제 가자. 가자. 이동. 그래. 이동.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동하죠. 네. 이동하죠. 이제. 안녕하세요. 이거 재련기가 뭐... 되게 비싼 거죠? 야 먹을 거 많네? 재련기가 꽤 비싸. 좀 비싸네. 아닌데? 야 재련기 만들만 한데 마른 벽돌 6개 있잖아. 야, 재련기 만들었어. 알았어. 네. 자 이제 듀얼코어 하나 더 듀얼코어. 근데 듀얼코어 듀얼코어는 상관없는데 그 듀얼코어에 넣을 수 있는 판자는 있어? 판자가 얼마 있어. 없네. 내가 있어. 계속 와 듀얼코어다. 오케이 내가 무려 3개나 가지고 있지. 해초? 돼지야 돼지 세 개나 들고 있다. 야 하나만 더 구하면 우리 산소통이다. 섬만 발견하면 된다 섬만. 예. 그 우리 진짜 자 이제 많이 구할 수 있어 그럼. 우리 한숨 자고 올까요? 잘까? 아 여기 우리 나 해남이 되자 해남. 야 저기 아이템 많은데 저거? 도트님만 넣으면 돼. 그, 잘게 알았어. 나 여기 됐다. 아 아침에 떴습니다. 상어 온다. 여기 상어. 아 이거 자면은 바로 동굴구조가 완성되는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약간 그래. 상어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기다가 동굴구조기 두 개 넣어놨어요? 두 개 다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다 됐어. 나 산소통 만든다. 예. 와 드디어 산소통. 야 산소통 만들었어 대박. 오케이 나이스. 여기 근데 내구도가 있어. 이거 진짜 한 번에 쑥 내려와서 싹 해야겠다 섬에서. 그거 도태님이 갔다 와요. 산소 충전이 안 되나? 후 불어봐요 후. 아 그럼 이산화탄소인가? 와, 이산화탄소 여기 넣어놓고 물속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일단 끼지 말아봐야겠다. 무섭다.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하고. 자 오른쪽에 선 발견! 나파선인가 저거? 저것도 그냥 그거 같은데 좀 작은 암초 같은 거? 암초? 응. 저기도 일단 내려가보자. 나 산소통 있으니까 내려가볼게. 상어 미끼만 좀 준비해봐. 오케이. 형 우리 금속은 있어요? 금속 엄청 많아. 금속인가 많아? 그러면은 저거 만들자. 어떤 거? 그 연구... 아 고정식 앵커? 네 그래 저기 있어 경첩 하나 있고 금속인가 세 개 있으면 되거든요? 나 금속 두 개 있어. 저기 위에 또 꽂고 있으니까 금속. 네가 만들어. 잠깐만 왜? 이거 내 계산 바뀐데? 뭐가? 금속 앵커가 짱 커! 어? 어? 이렇게 하면 오! 이야!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이걸 이제 이게 다 내리면 되지 이렇게. 야, 이거 뭐, 야, 우리 첨단 기술이다 이제. 와. 와! 다 내렸다. 다 내렸다. 다 내렸다. 이제 우리 이제 아래 내려가서 구리 좀 빨리 구해라. 구리 구해라. 구리. 야, 그러면은 이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아, 볼트를 하나. 뭐. 볼트. 볼트 하나 해서 이거 좀 고리 갈고리를 좋은 거로 만들게. 그럼 빨리 캘 수 있거든. 나 좋은 갈고리 들고 있어. 효율을 높여야 돼. 상어 미끼만 만들면 나 바로 내려가서 작업할게. 아,
오케이. 상어 나, 물면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면 말해줘. 나 바로 잠수 준비한다. 나 물었어. 한다. 뭐야, 바로 물어. 제발. 맛있나봐. 응. 엄마 여기? 더 찌르면 안 돼? 야, 폐가? 어, 안 찔러, 안 찔러. 어차피 찌를 것도 없어. 호환님, 낚시 좀 더 해줘. 오, 경첩이랑 동굴끈적이랑 오케이, 많이 구했죠? 야, 이거 산소통이. 야, 산소통 좋긴 판자가 좋다. 없네, 판자가. 되게 늦게 단다. 왜 이렇게 호환님, 판자 먹는 거 같냐? 도끼 있어요? 도끼 있죠. 도끼 있으면 저 나무 좀 캐주세요. 잠깐만요. 낚시하라, 나무하라.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낚시할게, 내가 낚시할게. 여기 상자가 왜 이렇게 많아? 상자가 있어요? 응. 난파선 상자 같은 게 두 개나 있었어. 이거 구린가? 로프 두 개만. 어, 이거 구리 같다. 오케이, 로프, 구리. 여기. 구리 구하고 있어, 구리. 로프 두 개. 자. 구리 두 개. 둘. 구리 두 개. 자. 도티형 안 죽게 하려면은 어? 저거 빨리 낚시해가지고. 아, 어, 갔다. 상어 갔어. 상어 갔어. 상어 갔어. 구리 세 개 먹었어, 구리 세 개. 구셋. 저 물 올라가자. 아, 여기 더 있을 것 같아. 아, 상어 갔어? 아, 이거 안 되는데. 갔어요. 상어 이제 형을 맛보러 가고 있어요. 반찬 먹으러 갈 타입. 안 되는디? 디저트 도끼. 야, 나 여기, 디도. 야, 여기까지 왔네 나?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이게 아 섬이 네. 아니어도 바다에 내려가면 구할 수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뭘? 구리? 아, 그냥 지하에 있어요? 그냥 아니, 지하가 내려가면... 아니고 해저에 있어요. 해저에? 어, 해저에 있네. 내가 여기서 좀 멀어졌는데 구리를 구한 거 보니까. 근데 이게 바다 아래쪽 가려면 무조건 산소통을 일단 만들긴 했어야 됐어. 오, 나 산소통이 되게 좋네. 오래 버티네. 어, 산소통이 있으니까 그게 되는구나. 그러네. 이게 그냥 일단 다시 또 가봐야겠다. 야, 이게 구리가 상어고기 먹고 싶다. 약간 알갱이처럼 딱 박혀 있어. 갈색 알갱이 같이. 갈색 알갱이가 구리야? 야, 금속 광물. 오케이. 아, 금속 광물은 엄청 많이 붙어 있네 이거. 그럼 좀 그 있으면 좀 들고 와줘요, 형. 어, 거기 다켓 엄청 많이 켰어. 10개 있어 지금. 구리가 없어, 구리가. 야, 이거 섬에 가야 되네. 이거 그냥 바다 아래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요? 이 돌이 닻을 올려라. 넓게 퍼져서 그랬나 봐. 예이, 닻을 올리겠습니다. 어, 이거 내가 구워 놓은 거 누가 뺏었습니까? 어디다 넣었습니까? 제가 뺐습니다. 아, 여기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주세요. 오케이. 구리 닻을 올리겠습니다. 어, 선장님. 닻을 올려라. 이제 안테나 만들겠다. 회로 기판. 안테나 만들었다. 얘들아. 우. 어, 안테나로 근데 이제 뭐해? 외계인 불러? 어? 안테나 우리 엔딩 보러 가야 돼. 이거 이게 안테나야. 안테나 설치하고 오늘 거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아. 다음에 이거 두 개 더 만들고 구리 많이 구하자. 오늘 유튜브 제목은 안테나 만들어서 외계인 불렀다고 하자. 아. 너무 날 억울한 거. 네, 그럼 네가 외계인 연기해.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 제목. 이거 이 위로 안테나는 그 잘 퍼지게 위에 올려야 돼. 어. 너 외계인이야? 너? 아, 자, 여러분 아, 절대 알았어. 제목 어그로가 아닙니다. 연기 잘해. 코아가 외계인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자, 안테나! 삐리삐리삐 외계인 전파가 소리인데 이거 전파가 소. 약간 정신에 문제가 생긴, 혼란이 생긴 것 같은데 이거? 안테나에 수신기가 필요하다는데 수신기는 또 회로기판 두 개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테나도 세 개 필요하고 저희가 구리를 다음 시간에는 진짜 또 열심히 구해가지고 진짜 엔딩을 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다 왔어요 여러분. 네, 오늘은 산소통과 그리고 안테나 또 새로운 거 뭐 있냐? 아, 여기 나무 대형 농장 하나 더 만들었고요. 저희 이거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거 그리고 도 재련기. 어, 재련기도 하나 더 만들었고 이거 고정식 앵커. 다 올라가지네. 이거까지 도 이거까지 딱 만들었고요. 오늘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저희 외계인도 봤어요. 외계인도 봤고요. 네.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엔딩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요? 혹시 그 전화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죠. 아, 그럼요. 처음부터 또 재생 목록. 네, 자,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꾹꾹.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얘들아. 고생했다. 안녕. 안녕.